발효랑 이런 거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아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중에 1600년대에 네. 이제 안영복이라는 네. 조선 여부가 네. 일본에 가가지고 네. 독도는 네. 한국의 땅이다라는 그렇죠. 공식 네. 문서까지 얻어놨잖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약간 화두에 오르지 않고 있는지. 아니요. 그건 다 하신 궁금해서. 거고요. 당연히 맞는 거고 그게 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당연히 그게 중요한 거고 그분의 노력이 또 엄청난 거고 특히 우리 안윤복 씨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플 수도 있는 게 항상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의 주역이 관이 아니라 민이었다는 거죠. 그 민도 사대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천대받는 예? 진짜 그게 그 기증민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땅을 지켜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사실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앞으로는 그래야 되는 거고 그분을 우리는 더 높게 평가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더 인정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거와는 다른 제국주의 논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특히 더하면은 안윤복 씨와 같은 그것의 관과 민의 문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일본이 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 했냐 그거를 독도의 자원이 지하자원이 많아서, 많아서 네. 자기 땅이라고 우긴다는 그런 게 많았는데 혹시 그거 말고도 따로 우기는 이유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재밌어요. 좋아요. 제가 말씀드릴 네. 수 있는 거는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는 리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게 있고 리는 리등 리자죠. 그다음에 의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게 있어요. 어느 게 꼭 좋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리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외교가 있고 의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외교가 있어요. 하지만 정신대 문제나 독도의 문제는 리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독도의 자원이 하나도 없으면 양보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하자원이 있냐 없냐의 문제는 독도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사실은 얘기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어떤 희생을 치고라도 우리가 받아내야 될 의의 문제다. 독도의 문제도 의의 문제다. 그래서 그때는 맹자님이 하신 말씀, 결리사의. 리를 보면 의부터 생각하고, 의주이조. 의가 주인이요, 리는 종이다. 오케이? 네. 화이팅? 오케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분쟁화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네. 일이지만, 네. 지금 이제, 안 그렇잖아요. 일본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말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다른 외국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지 일본과 우리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사람한테 어떻게 표현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이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좀 들을까 생각을 그것까지는 못 해봤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지 네트워크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고 세대가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매체와 우리가 생각하는 매체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어른들은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겠죠. 예. 네. 함부로 어른들이 똑같은 돈이 있어요. 그럼 독도를 홍보하는 돈을 누가 써야겠어요? 우리 기성세대가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가 써야지. 우리 기성세대는 그걸 마련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내가 할 고민보다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고민. 뉴스로 보면 우익세력이 너무나 과격하고 네. 너무 과도한 그런 과격한 그런 그 주장을 못 내세우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더 타당한 근거 확실한 네. 증거로서 이렇게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오케이 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그 독도 문제를 대처할 때 사실은 우리 외교 노선이 현명한 게 뭐냐면 일본이 원하는 건 분쟁 지역화이기 때문에 사실 대응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걸 분쟁 지역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 자꾸 분쟁 지역화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이 힘든 거예요. 야, 씨, 자꾸 이거 건들잖아요. 이거 맞서서 대응을 하자니 대응한다는 자체가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싫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예. 그 반발도 그 의견도 제시 못하게 우리가 누를 수 있는 한방 그거는 정말 어렵고요. 근데 이제 일본 우익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게 일본 우익한테 우리가 가서 설득한다고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다만 그 세력들을 어떻게 축소시켜 나갈 것인가
그건 사실 우리 사회보다는 일본 사회가 해나갈 일이거든요. 실제로 일본 사회는 우리랑 좀 다른 게 우리 시민사회는 굉장히 크고 역동적이죠. 근데 일본 시민사회는 굉장히 작고 풀뿌리적이에요. 사실은 일본은 정권교체가 없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약점이죠. 94년도에 사회당이 잠깐 집권을 하지만 그걸 정권교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는 진짜 커다란 정권교체를 무려 세 번이나 해냈죠. 4.19, 그 다음에 8.76월, 그 다음에 이번 촛불. 사실 이것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역동 방식이 다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일본도 해나가느냐. 저만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많은 일본 학자들이 우리가 왜 가이쇼 데모크라시에 실패를 했을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역사에 반추시켜서 갈 것인가? 거기 사람들도 얼마나 이 일본 전범 이거에 대해서 참하겠어요. 아베가 엄청 싫은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은. 아베 대안을 누구 세울 것인가? 왜? 자민당이 너무 끝내버린 거야, 한방. 그러니까 큰 정당 두 개가 그냥 합쳐버려갖고는 나머지 정당이 없는 거예요. 네, 나머지 정당이 없죠, 실제로. 그래버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상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한방처럼. 근데 요즘에 일본 상황을 보면은 점점 이제 더 우경화 돼 간다는 뉴스 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네. 또 네. 젊은 층들도 점차 우익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우익하면 제국주의랑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논리가 점점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가 저는 궁금해가지고 자, 우리가 우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도 우익이 우익화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얘기 많이 하죠. 네, 20대가 더 진보적이에요? 30, 40대가 더 진보적이에요, 오히려? 그렇죠? 그죠?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걱정스럽습니까? 20대가 우익화된다고? 많은 어른들이 걱정을 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에서는. 근데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여러분이 20대 그 보수는 나이 드신 분들의 보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의 보수는 정치적 보수예요, 오리지널.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한 거예요. 20대 보수는 그렇지 않아요. 20대 보수는 왜 생기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살짝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최저임금.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두 번 떨어집니다. 한 번 뭐 때문에 떨어졌죠? 남북, 아이사키, 단일팀 때. 기성세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젊은 보수가 가장 중시 여기는 가치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공정한 경쟁의 가치예요. 공정한 경쟁이 주어져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시장 공정 가치를 대단히 중시해요. 공정한 경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보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기성세대보다 훨씬 강해요. 최저임금 혜택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20대, 알바생. 근데 그걸 반대해요. 왜? 공정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오케이? 근데 대기업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중소기업 평균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경제 내 전공이니까 2,500만 원이에요. 근데 내년에 시급이 8,530원이 된대요. 큰 차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중소기업 들어와서 상사한테 욕먹고 밤새 야근하고 돈 못 받아가고 있지? 차라리 그냥 알바 뛸 거예요. 쟤는 나보다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알바하는데 나랑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시간 나보다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게 젊은이들의 공정가치.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왜 생겼느냐? 바로 IMF와 금융위기예요. IMF와 금융위기는 경쟁을 극한화시켰어요. 우리보다 젊은 친구들이 보다 더 경쟁에 노출됐어요. 바로 그 경쟁에 노출된 사람들은 뭘 요구하겠어요? 그 경쟁이 공정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경쟁을 못 받아들여요. 그게 젊은 보수예요. 그 가치를 중시하는 게. 그게 나쁜가요? 다른 거죠. 일본의 나이든 일장기를 휘두르는 그런 보수와 일본에서도 저도 어떤 보수일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다를 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친구들이 가는 거는 한 번으로 쉽게 일본이 우익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 젊은 청년도 우익화됐기 때문에 걱정하자랑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이든 한국이든 젊은 친구들이
우리 기성세대, 한국과 일본의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수준 높고 훨씬 더 포용력 있고 훨씬 더 잘해나갈 수 있다. 오히려 연대의 끈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고 사랑도 금방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가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우리의 자제들이 우리 세대에 와서 하면 또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